네, 1200달러, 우리 돈으로 160만 원 훌쩍 넘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엔비디아. 이제 주식 분할로 16만 원 정도면 사볼까? 이렇게 덤벼드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 같죠? 과연 주식 분할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안동우 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 주식 분할 곧 임박했습니다. 10대 1. 뭐 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인데 사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뉴욕 증시의 시총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이주환 박사님, 엔비디아가 지금 뉴욕 증시에서 2등으로 올라섰는데 또 좀 미끄러졌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마감 기준으로 하면 2위가 애플이 되었고 다시 엔비디아는 3위로 밀려 있는데, 근데 그 시총 차이가 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서요. 네. 이전에 뭐 몇백억 달러, 뭐 천억 달러 이렇게 차이다는 수준이 아니어서 오늘 액면 분할 효과가 만약에 네.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등이 오늘 저녁에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또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60억 달러면 뭐 금세 지금 그렇죠. 뒤바뀌는 거잖아요. 네. 워낙 F라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호재만 조금 나오면 바로 뒤바뀔 텐데 뭐 워낙에 지금 3조 달러에서 60억 달러라는 건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1등인데 네. 1, 2, 3 이렇게 한번 순위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씩 차이가 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아성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조 1,500억 달러고요. 네. 예, 애플이 3조 19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3조가 약간 무너져서 2조 9,740억 달러.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어느새 이제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제 개인적 의견은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한 번은 탈환할 것 같다라는 엔비디아가? 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애플이 현재 2등인데 애플이 MS를 제치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더 빨리 제칠 것 같습니까? 네, 현재 현재 뭐 그 매출 성장률이나 뭐 영업이익 성장률이나 이런 걸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엔비디아의 매출이 뭐 기저효과지만 262%고요. 영업이익이 690%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그 하드웨어 기업이 그로스 마진이 거의 79.몇%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총이익률입니다. 총이익률이? 예, 그로스 마진은 그게 80%에 가깝다는 거는 역대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닌 이상. 그런데 하드웨어 기업이 이런 그 막강한 영업이익 그 이익을 갖추게 되면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은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 너무 바로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뭐 넘어섰다 안 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애플이 최근 매출하고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4% 감소했거든요. 예. 뭐 다 오르는데 애플만 떨어졌네요. 중국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최근에 그래도 반등을 한 거는 뭐 이번에 있을 WWDC 개발자 회의에 좀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이제 3조 달러를 유지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때 얼마나 시장이 호응을 해줄지에 따라 또 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잠시 지금 애플의 2위를 내줬는데 곧 1등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 먹을 거다. 이거 안동호 이사님을 전망하시는데 여튼 지금 10대 1로 이제 주식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그 일반 투자자들 지금 관심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이제 투자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게 어떨까요? 정말 호재라고들 하는데 정말 호재가 될까요? 그럼 특별히 이게 뭐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시장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증시를 보면은 과거라는 게 이제 최소한 한 7, 8년, 10년 그 정도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좋지 않은 회사들 말고 정말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액면 분할 혹은 주식 분할은
거의 주가 상승이랑 공식에 매칭해도 될 만큼 확실히 주가에 상승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사실 최근 한 10년 안쪽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공식같이 여겨지던 액면 분할의 주가 상승은 이미 무너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기업별로 상승하는 기업이 있고 다시 오히려 더 하락하게 된 기업도 있는 예를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50: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 기억 생생합니다. 2018년. 그때야 액면 분할 가로 하면 이제 5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돼. 250만 원 넘으면서 액면 분할 했었는데 한동안 4만 달러 초반까지도 내려가서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4만 원으로. 4만 원에서. 한 1년 동안 좀 쭉 떨어졌어요. 그냥 약세 보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 에코프로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는데 첫날 뭐 5-6% 상승을 잠깐 반짝하는 후에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에 관심도 약해지고 실적 부진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후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액면 분할은 무조건 이제 주가 상승이다라는 공식은 이제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단지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기대를 하는 것들이 지금 여전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그대로 살아있다.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PER을 보면은 시가총액 2.5조 원일 때 한 7.75 정도였어요, PER이. 근데 지금 3조 달러 올랐으면 PER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60대로도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그 얘기는 기대 이익 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여전히 성장세가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액면 분할이 분명 주식 분할이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이 반드시 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은 아니지만 워낙 엔비디아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호재일 것 같다라는 것 거죠. 예. 안동호 이사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게 호재라고 주장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미국 주식이 주식 분할을 발표하는 순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발효되는 그 개시일이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간 내일 새벽이겠네요. 네네, 한 2주 조금 안 되게 시간이 그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전에 좀 올라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아, 그 전에 실제 그 분할을 발표하고 나서 그 기대감에 좀 주식을 좀 사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사는 게 있고요. 네. 실제 분할을 하고 나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네. 큰 폭의 무슨 통계치가 평균, 혹시 있습니까? 네, 네. 큰 폭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러셀 1000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러셀 1000은 미국의 이제 러셀 지수의 대형주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러셀 1000이 네. 대형주. 네. 그 주식들 가운데 이제 주식 분할을 한 기업들이 보통 일주일 지났을 때 한 4% 예. 그다음에 1개월 지났을 때도 한 4%. 3개월일 때는 1%. 그러니까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전체 주식 분할한 기업의 지금 주가 상승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수 전체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지수랑 비교하는 건 좀 뭐 어폐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높긴 했어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조금... 지수보다는 조금 높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몇십 퍼센트씩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네, 그 당시에 어떤 주가 상황이나 그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네. 이 회사의 실적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아. 네, 보통 이제 미국 주식은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예. 그 효과가 이게 분할의 효과인지 실적의 효과인지 아. 이런 차이도 좀 크게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예.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전에 조금 오르고 그 다음은 빠진 경우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때는 엔비디아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시장이 이제 조정을 들어가면서 빠진 경우가 훨씬 좀 많았죠. 결론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나 지금 그러니까 주식 분할에 대한 호재를 보고 들어가시기에는 제가 봐서는 늦었다. 이건 차라리 네, 이 회사의 실적을 보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주식 분할 자체보다는 이제 실적을 중시하라는 건데 네. 아까 우리 삼성전자가 2018년 5월에 그때 액면 분할했죠. 봄에 했었죠. 네.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약세였습니다. 그 당시는 삼성전자 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식 분할의 효과, 액면 분할의 효과를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오히려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어요. 14조 원이 되냐 마냐. 예. 대부분 13조일 거라 했을 때 14조 원을 발표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 악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예.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2018년은 공급 부족에 의한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해거든요. 2018년도가 예. 오, 예.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제조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준. 그러니까 사실 기업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거를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도 불구하고 액면 분할 후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라는 예. 것이죠. 아, 참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삼성전자 2018년 5월에 액면 분할 후 50대 1로 했었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주가가 한 13%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액면 분할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가 계속 높지만 정말 그럴 것인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사겠다고 이렇게 참 겨누고 있는데 과연 그래야 될 것인가? 이익을 보고 가라는데 아까 우리 이주환 박사께서 이제 퍼를 주가 수익비를 얘기하면서 퍼가 더 낮아졌다. 시총이 올라가는데도 그것만 본다면 가능성은 있는 건 액면 분할 자체만이 아니고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네.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뭐 비싸다 이건 좀 뭐 이렇게 일반 투자하시는 네. 분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PR이 낮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고퍼에서 저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럴 때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합니다. 네. 보통 이럴 때는 실적 때문에 네, 뭐 분모가 된 EPS가 계속 상승하면서 PR이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현재 앞서 이제 현재까지 그 현 수준의 그 PR을 이야기하셨지만 포워드 PR은 지금 35배입니다. 선행 앞으로 네. 1년 후 예상되는 추정하는 네. 네. 이익 관련으로 네. 하면 그래서 35배. 네, 35배이기 때문에 얼마 높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네, 보통 지금 애플이 30배 정도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이 뭐 메타나 아마존이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빅텍 기업들이 20배짜리가 있고 30배가 예.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가 35배니까 약간은 뭐 높긴 하지만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래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뭐 30배나 뭐 과거에 엔비디아는 이번과 달리 뭐 보통은 5, 60배씩 계속 PR을 받았거든요. 그 뜻은 계속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 PR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익이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예, 주가가 그렇게까지 높게 반영은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후 추정되는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주가 이익 비율 퍼를 이렇게 추정해보면 35배다, 엔비디아의 경우. 그래서 다른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보면 좀 높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두 분의 조금 공통된 시각 같은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좀 너무 높다 해서 공매도가 몰렸다고 하는데 실제 공매도 물량이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은 적지는 않은 금액 340억 달러 정도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도 뭐 모수가 중요한 건데 엔비디아 시총을 대략 3조 달러라고 했을 때 340억이면 1.1% 정도거든요. 예, 이게 과연 주가에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줄 정도의 물량인지를 생각해보면 하루의 거래량만 생각해보더라도 이 그냥 단순히 금액이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예. 이익 전망이 좋고 PR도 이렇게 추정해 보면 선행 PR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뭔가 혹시 악재가 될 수 있는 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요인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매도도 좀 물어봤는데 우리 안동욱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공매도 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정말? 네. 실제 뭐 이제 수량으로는 한 4.3% 정도. 늘었고요. 아까 이제 숏플롯은 네. 1.18%입니다. 네. 그걸 금액 계산했을 때. 근데 보통 1%대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보통 네.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공매도 비율을 볼 때 한 네. 1에서 4 정도는 1에서 한 4 정도 되면 거의 높다고 볼 수 없고요. 공매도 비율이 네네. 네. 공매도를 진짜 많이 한다. 뭐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다. 뭐 이런 곳은 보통 20-30%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통 주식의 20-30%가 공매도 되어 있는 상태의 기업들을 예.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18이라는 거는 힘을 공매도를 통해서 힘을 많이 쓰기에는 예, 그 수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도 특별한 엔비디아 큰 악재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악재일 수 있는 가능성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미 법무부가
인공지능 독점 관련으로 해서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세 군데를 상대로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내 반도체 시장을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반독점 조사를 한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조금 엔비디아의 큰 앞으로 영업 구조라든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영향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고 또 항상 반독점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야에서 선두 기업들이다 보니까 유럽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한두 번 이상은 항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과거의 사례로 보면은 단순히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사 기간이 일단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일단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항소 비슷하게 또 기업에서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큰 액수의 과징금을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시점에 임박했을 때는 주가에 어느 정도,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단지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것만 갖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주가에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반독점 조사는 미 법무부가 기업의 어떤 공정 경쟁을 위해서 굉장히 주력하는 분야잖아요. 네. 이게 사실 독점 가능 위험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점유율만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반독점을 할 때 이 경쟁을 방해했냐, 그다음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냐, 뭐 이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 그 윈도우 팔 때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반독점에 해당하니까 기업이 완전히 분할될 뻔한 것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의 AI는 그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지는 아직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실제 뭐 오픈 AI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 챗GPT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그러니까 AI 엑셀레이터가 뭐 점유율이 80%가 넘는다, 90%다. 이걸로만으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기에는 가격을 또 그렇다고 또 높게 그 엔비디아가 설정한 것도 아닙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 그 가격을 3만 그러니까 H100에서 B100으로 넘어가는데도 가격은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그 독점 경쟁을 방해한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게 세계가 자유경쟁으로 전체가 열려 있었으면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중국의 반도체 수출도 거의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AI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스스로가 자기 기업의 발목을 묶는다는 거는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여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행동 같아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게 반독점이냐. 그래서 다른 기업의 참여를 좀 제한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기술 촉진이 좀 안 될 것이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엔비디아의 뭐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칩을 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수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 자체가 뭐 독점이다. 글쎄, 쿠다 생태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우리들이 그 전에 이미 사실 거의 반독점 이슈가 한 번씩은 다 했었던 예를 들면 인텔 칩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있습니다. 아암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바일 쪽에서는 거의 반독점 이슈가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들인데 그 얘네들이 다 사실은 하드웨어만 가지고서 시장을 점유한 것이 아니고 아키텍처와 전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랭귀지 세트 같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면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제 독과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그런 면들 자체가 독과점의 어떤 지적사항이 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전체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한 유저들에게 일정 부분 서비스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경쟁을 자유로운 경쟁에 저해했느냐. 예를 들어서 제2의 제3의 플레이어가 시장 진입한 걸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그것이 가격에 대한 진입장벽이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마케팅에 관련된 진입장벽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분명 반독점 행위가 되지만 내가 먼저 시장을 선점했고 내가 먼저 생태계 구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
이 자체만 가지고 반독점 판정이 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쿠다라는 랭귀지 세트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내가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오히려 나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오히려 쿠다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저 입장에서는 더 이게 억압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그러네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도 엔비디아 주가에 큰 악재가 아닐 것 같다.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도 그럴 것 같다. 별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쟁 구도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를 쫓아온 회사들, 빅테크, AMD, 인텔 이런 데도 뭐 새로운 지금 AI 가속기를 공개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루빈을 새로 또 공표를 했습니다. 네. 뭐 블랙웰이라는 뭐 첨단 AI도 아직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도 안 됐다는데 새 네. 제품을 또 공개했잖아요. 네. 지금 경쟁 구도 어떻게 봅니까? 이 AMD, 인텔의 추격. 어느 정도 추격 가능성? 어떤 정도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블랙웰에서 그 루빈까지 가는 네. 과정에 네. 보통 그 신제품의 주기가 2년 단위로 나오는 거를 네. 지금 1년 단위로 줄이면서 그걸 실제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 900에서 계속 그 힘들어하다가 주가가 이제 1200까지 오는데 결정적 요인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엔비디아의 경쟁력이고 다른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이렇게 그 뺏어 오는 거가 힘들다는 부분을 이제 확인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AMD가 컴퓨텍스에서 뭐 MIX 뭐 325부터 예. 해서 뒤에 400까지 예, 플랜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일단 단순 성능 면에서는 예. 그 발표한 자료는 뭐 다 높다고 이렇게 성능이 좋다. 네. 가격도 예. 싸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파워가 좋다고 하지만 앞서 이제 쿠다와 관련해서 쿠다 라이벌리부터 해서 모든 생태계가 그걸 잘 써야만 성능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전기를 넣어서 이 성능을 더 그러니까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킹과 쿠다 라이브러리와 모든 생태계가 합쳐져서 뭔가 결과물이 더 좋은 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니까 네. 빅테크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예, 비싸서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예, 살 수 있음에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AMD와 인텔이 새로운 AI 가속기를 내놨지만 엔비디아보다 근데 엔비디아보다 효율성이 높고 가격도 싸다고 그러는데 이 수요자들이 조금 선뜻 응하지 않는 모양이죠. 일단은 신제품에서 기업이 그것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말하는 수치는 사실은 어쨌든 본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맥시멈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들 유저 입장에서는 그걸 대량으로 시스템으로 구성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전체를 엄청난 양으로 구성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평균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은 대량 구매 고객이 실제로 돌려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AI 서비스를 해봐야지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호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양산 칩이니까 네. A100 같은 경우는 이미 구매 고객들이 검증을 해준 거잖아요. 네.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AMD나 인텔 발표하는 것들은 수치상으로 스펙상으로서는 더 좋은데 이게 고객들은 이제 지켜보겠죠. 예. 시험적으로 어딘가 누가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 . 퍼포먼스가 가격도 싸고 전력 소모도 적은데 발열 이슈도 적은데 성능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하면 서서히 이제 시장을 조금씩 가져갈 여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다 생태계라는 걸림돌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단순히 그냥 발표했던 수치만 가지고 가성비가 더 좋으니까 그럼 당장 내일부터 그러면 그 칩을 살 것이냐 네. 고객들 사실은 대규모 투자 싸지 않은 많은 금액을 어쨌든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그래요? 제품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공매도 물량,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 쫓아오는 AMD와 인텔과의 경쟁, 그 어느 것도 엔비디아에 지금 악재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우리가 생각 못하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 생각나는 거 있으면 혹시 있으세요?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서 거기에 이번 발표에서 이제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개의 GPU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젠슨왕 100만 개? 네. 근데 그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2028년에
가장 큰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 그 과정에 이제 리드 타임이 혹시나 그걸 못 쫓아갈 경우 예. 결국 전력 부분에 있어서 전 전력이 못 따라갈 가능성을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전력 부분이 네. 아. 미국의 현재 미국의 현재 AI가 차지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전력 사용량이 2%인데요. 2%. 2% 해도 상당히 많은 아. 양입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GPU가 더 많이 들어간 더 큰 데이터 센터가 나올 경우에 결국 이 전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그게... 부분도 그렇고 어. 인허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데이터 센터를 아무데나 짓는 건 또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그 땅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땅 보러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네. 어. 그래서 그 인허가 그다음에 전력을 하는 데서 송배전망도 네.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이 혹시나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되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미국 출장에 나섰는데 뭐 동서부를 훑으면서 미팅, 현장 점검 뭐 30건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네요. 뭐 엔비디아의 HBM 납품 소식을 들고 올지 뭐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주환 박사님 지금. 일단 엔비디아의 납품 같은 이런 구체적인 영업과 관련된 미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에 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주가에서도 글로벌 테크하고 했을 때 항상 그 절하되는 부분도 약간 그런 한계점에 대한 것. 애플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시가총액 2위를 어떻게 하죠? 뭐 얼마 전까지 1위였으니까요. 예. 하드웨어 기미지만 생태계를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은 강점들이 있게 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라든지 단순히 부품을 파는 기업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뭔가 이제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같이 공동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같고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 위기론이 하도 지금 국내에서는 되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CEO의 그런 행보들이 아마 투자자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뭔가 청사진 제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엔비디아 납품 언제쯤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안동희 사람 예상하세요? 네, 지금까지 계속 한 두 번 세 번 이상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니까 네. 달리니까 네, 네 실제 뭐 발표하기 전까지는 좀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거는 뭐 HBM 지금 AMD 쪽은 뭐 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쌓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예. 병목은 HBM에서도 나오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실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시간이 걸릴 네. 것 같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투자 전략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안동우 이사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